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마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Thank you.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합니다. 그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의 온 성도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소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주여, 전염병과 자연재해, 테러와 기근으로 전 세계가 피폐해져가는 지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아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난과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가 그치게 하소서.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필요한 도움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족을 잃고 살 곳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봄이 임하게 하소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각종 중독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무력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각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악한 죄악들을 죄가 아닌 것으로 알게 하는 모든 잘못된 교육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게 하소서. 악한 법들을 제정할 때 일어나게 될 끔찍한 죄악들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정직한 언론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악법 제정을 반대하여 정치인들이 다시는 악법 제정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은밀한 죄가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체계적인 중보기도팀이 운영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고 기뻐하는 기도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